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단축어 강좌 있었잖아요. 의외로 좀 그것을 재밌게 봐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2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것은 계좌번호 가져오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들을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나한테 오기까지 배송 정보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배송 추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고 단축어를 활용해가지고 송장번호 입력으로 최근의 배송 상태를 가져오는 그런 단축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좀 이번에도 용어들이 종종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해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어떤 단축어를 만들 거냐고 하면 배송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전에 복사해놨던 아니면 알고 있는 송장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최근 마지막에 배송 상태를 여기 화면에 보여주고 그 다음 뭐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배송 추적 화면까지 뭐 안내해주는 그런 단축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먼저 뭐 단축어 앱을 먼저 실행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단축어 생성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사 목록이 쭉 출력이 된 다음에 거기서 선택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배송사 목록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텍스트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변수에 저장을 할 것입니다. 뭐 변수라는 단어 자체는 이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뭔가 어느 공간에 내가 원하는 정보나 자료들을 저장해 놓는 좀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송사 목록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것을 대행해주는 사이트들을 보게 되면 뭐 배송사와 그다음 배송사 코드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화면에 따라서 뭐 복사해와가지고 넣으면 되긴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작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 디스크립션을 보게 되면 그 배송사 정보나 아니면 이후로 제가 작성해놓는 그런 정규식들 그런 정보들을 다 넣어놓을 테니까 뭐 쉽게 복사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송사 목록은 제가 이전에 복사해놨던 내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배송사와 배송사 코드들이 있죠. 이 둘의 각 배송사는 뭐 엔터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주고, 그 다음 배송사와 배송사 코드는 쉼표로 구분을 해가지고 나중에 좀 활용하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록을 변수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변수에 추가를 누른 다음에 이 이름은 배송사 목록이라고 지정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 배송사 목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규식으로 이제 잘라내서 뭔가 작업을 할 텐데 텍스트 일치라는 것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쉼표 단위로 배송사와 그 다음에 배송사 코드를 분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패턴을 보시면 가운데 쉼표가 있고 좌측에는 역슬래시 W 플러스 그 다음 우측에는 뭐 숫자 표시된 것과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슬래시 W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자열을 다 가져온다라는 말이고 뭐 문자열이라고 한다면 뭐 글자 아니면 문장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 쪽 나와 있고 플러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0부터 9까지 포함되는 숫자 그리고 한 글자 이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 일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 그룹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게 되면 제가 배송사 목록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 있는 내용들, 배송사 목록만 있는 것만 추출해 올 거예요. 그것은 일치하는 텍스트에서 그룹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목록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줄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보여줄 거거든요. 그거는 텍스트 분리를 사용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줄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배송사명과 그 다음에 쉼표 그리고 배송사 코드 여기에서 이제 나눠가지고 배송사명을 뽑아낸 다음에 이것을 줄 단위로 해가지고 그 여러 개 있는 배송사 목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록에서 선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택배사를 선택하세요.
네,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 택배 사들만 목록으로 뽑혀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리스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자는 선택을 하겠죠, 택배사를. 그러면 그 택배사를 선택한 것을 나중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변수라는 곳에 또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변수명은 나중에 찾기 쉽도록 택배사라고 저장을 해놓고, 이제 다시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택배사 코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제가 보여준 거는 택배사 코드는 버리고 택배사만 사용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저장했던 배송사 목록을 변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 가져오기를 통해 가지고 미리 저장해 놨던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배송사 목록과 택배사 이렇게 두 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배송사 목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후로는 배송사 목록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뭔가를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배송사를 제외한 택배사 코드를 가져오는 그런 패턴을 적용해서 텍스트를 추출해 올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일치를 아까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앞에는 선택된 항목을 넣고,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내용을 가져오겠죠. 그리고 쉼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가져오고 그것을 그룹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그룹 단위로 나뉠 테니까 일치하는 텍스트에서 그룹 가져오기를 통해서 제가 그룹핑한 그 괄호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택배사 코드가 되겠죠. 그러면 또 역시 이것도 나중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변수에 추가로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은 알아보기 쉽게 택배사 코드라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택배사에 내가 어떤 택배사를 선택할 건지 가져오는 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장번호를 입력받고 다음 수행을 할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단축어에선 되게 재밌는 게 사용자의 모든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력 요청을 활용해가지고 송장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게요. 입력 요청을 이제 하게 되면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할지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송장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적고 기본 답변, 처음에 이 화면이 떴을 때 어떤 내용이 기본적으로 추가되게 할 건지 그것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송장번호를 만약에 추적한다라고 하면 송장번호를 무의식 중에 복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클립보드가 만약에 있으면 그것을 미리 한번 넣어줘가지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판을 보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스크롤 쭉 넘기면 뒤쪽에 클립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본 답변으로 클립보드에 만약에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미리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송장번호를 외우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클립보드는 없을 테니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입력해가지고 바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게 되면 역시 또 나중에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변수에 또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추가를 이용해가지고 송장번호라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받은 송장번호는 이 송장번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택배사 코드랑 그 다음에 이 송장번호를 활용해가지고 그 배송 현재 상태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뭐 저희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뭐 송장 같은 거 입력하게 되면 정보들을 막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행해주는 이제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그 스마트 택배라는, 아마 그 앱을 이미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뭐 자기네들 앱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발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뭔가 활용을 하고 싶다,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네들 서비스를 좀 공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도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이트를 통해서 택배사 코드랑 송장번호만 있으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등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스마트 택배 배송조회 API라는 이제 사이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활용을 할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것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굳이 요금까지는 안 가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그냥 바로 시도를 할 텐데, 아마
이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통해서 뭐 간단하게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API 키 관리에서 API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API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용권 등급이 있는데, 뭐한 달에 한 1,000건 미만으로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자체를 활용해서 뭐 서비스를 한다거나 그런 회사들 단위라고 한다면 뭐 비용을 내고 하겠는데, 저희는 부담 없이 무료 요금제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 개별로 사용할 수 있는 API 키라는 게 이제 발급이 돼요. 그러면 이 키를 활용해 가지고 이 키랑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배송사 코드 그리고 송장 번호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조회하려는 그 택배의 최종 추적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이 너무 길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단축어에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택배에서는 URL을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단축어에 URL을 추가를 하고, 주소는 여기 스마트 택배 문서를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내용도 디스크립션에 내용을 서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주소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T 언더바 키라는 곳에 아까 전에 발급받았던 API 키를 넣어 놓고, 그 다음에 T 코드에는 택배사 코드를 넣는 건데, 여기에서 변수, 아까 택배사 코드가 있었죠? 그거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T 언더바 인보이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송장번호로 넣는 건데, 역시 이것도 저희가 변수 추가해 놨던 송장번호를 넣게 되면 이렇게 요청해서 최근 택배 추적 코드를 받을 수 있는 URL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것은 URL 컨텐츠 가져오기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URL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그 행위를 직접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여기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보면 일관된 규칙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희는 라스트 디테일, 최근 정보만 있으면 되니까 라스트 디테일만 뽑아올 수 있도록 저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럴 때또 이용하는 것이 텍스트 일치입니다. 텍스트 일치는 제가 원하는 곳을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패턴이라고 하는데, 뭐 인터넷 뒤져보시면 뭐 정규식이라고 찾아보시면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조회해가지고 한번 뭐 간단하게 습득하면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좀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많이 사용하시는 엑셀에서도 정규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좀더 빠른 업무가 가능하다는 그런 팁도 같이 드려봅니다. 그러면 텍스트 일치를 추가해서 최근 정보만 이렇게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라스트 디테일에 그 포함된 그것만 쭉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역시 그룹화 되어 있으니까 일치하는 텍스트에서 그룹 가져오기를 통해서 해당 정보만 가져오고, 그럼 여기에서 뽑힌 내용은 역시 또 변수에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는 송장 조회 결과 값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을게요. 여기에서 뽑아야 될 것은 뭐 최근 업데이트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마 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가져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트 일치. 네, 이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타임 스트링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뽑아올 거예요. 그러면 최근 마지막 업데이트 시간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변수에다가 시간이라고 저장을 해 놓을게요. 네, 시간. 그런데 여기에서 뒤쪽만 가져와야 돼 가지고 일치하는 텍스트 그룹에서 가져오기를 중간에 추가를 해 놓을게요. 네, 그러면 그 시간만 이제 추출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송장 조회 결과 값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배송 상태 마지막 값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수를 가져와야 돼요. 네, 변수를 가져오면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송장 조회 결과 값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일치를 통해서 최종 상태 값을 가져오는 정규식을 입력합니다.
역시 이 내용도 변수에 추가를 해놔서 상태값이라고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한 택배사를 써고 입력한 송장번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 추적 시간, 마지막으로 최근 추적 상태.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송장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단축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축어를 활용하게 되면 아마 작업이 무수하게 많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차라리 그냥 웹사이트로 보내가지고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면 좀 더 편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메뉴에서 선택이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여기에서는 웹페이지 연결해서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넣고 메뉴는 웹페이지로 연결, 이것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웹페이지 연결을 선택할 경우에는 아까 전에 URL 잠깐 사용했었잖아요. 그 URL을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URL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네이버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쿼리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방식이거든요. 택배사랑 송장번호를 이렇게 넣게 되면 뭐 네이버 그 검색 조건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택배 딱 조회할 수 있는 그 화면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URL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URL 열기를 통해서 방금 만들었던 그 URL로 사파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네, 이렇게 해서 배송 조회 가능한 단축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배송 조회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택배사를 선택을 하고 뭐 송장번호 클립보드에 있으니까 바로 입력이 되겠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네, 최종 상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만약에 웹페이지로 더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사파리가 뜨면서 바로 또 조회 버튼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조회하면 마지막 상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아주 편한 단축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빠르게 지나가 가지고 정신없이 좀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도저히 못 따라 하겠다 그러면 댓글에다가 단축어 좀 공유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공유를 해 드릴게요. 제가 이전 편에서는 그냥 디스크립션에다가 단축어를 공유를 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니까 링크가 다 파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가 공유를 해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단축어 말고 뭐 좀 이런 것들은 가능한지, 아니면 좀 이런 것들도 한번 강좌를 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좀 모아놨다가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좀 정보들 빨리빨리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림까지 미리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